상쾌한 초여름 공기. 아, 이런 날엔 왠지 밤나들이를 떠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Drive to the Starry Road 땅콩민과 함께 야간 데이트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Something something 신나는 이벤트가 가득할 테니까요. 그럼 바로 Let's go ride 출발할게요. 뿌뿌! 뿌뿌! 자, K-POP 팬들이 감동할 스토리가 있는 휴일 밤 데이트 어떤 코스부터 들러볼까요? 씬 넘버 원은 노란 하늘빛이 장관인 명소에서 예린의 아리아를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청량한 바람을 맞이하면서요. 좋습니다. 다음으론 1년 4개월 만에 개장한 핫플레이스 정세훈 가든에서 행운의 롤러코스터도 즐겨볼게요. 그 후엔 쇼챔 심야 영화관으로 이동해 AB6IX 세비어 엔딩 원샷 영상의 결말도 확인해야죠. 근데 그때쯤이면 바깥은 완전히 어두워지겠어요. 그니까요. 그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원어스의 컴백 스테이지에서 달님을 향해 소원을 빌어야겠네요. 무슨 소원이요? 무슨 소원? 강민이가 K-POP 팬들의 퍼스트 러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야망 말티즈. 귀엽네요. 민희씨, 네. 긴장해야겠던데요. 왜요? 글로벌 팬의 첫사랑을 노리는 뉴페이스가 줄을 섰던데? 맞아요. 네? 제가 All Day 24시간 마크 중인데 누군데요? 소식이 느리시네. 누군데요? 데뷔 후 I Want You More 러브콜을 받고 있는 르세라핌과 사이퍼, TNX가 있잖아요. 맞네요. 제가 불꽃쇼 보러 갈 생각에 깜빡 잊었지 뭐예요. 불꽃쇼? 네. 5월 25일 쇼일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쇼챔 아스트로 캔디 슈거팝 불꽃이에요. 형들, 입장권은 있어요? 입장권 우리는 프리 패스라 많이 핫하대요? 저희도 갈게요 그러면. 아니 뭐죠 이 자기적인 모먼트는? 자꾸 막 몸 베베 꼬시고 너무 예쁘게 웃고 그러면 안 데리고 갈 겁니다. 데려가줘요. 알겠어요. 불꽃 축제까지 자 빨리 가보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I got it! 가자고요. 해시태그 원어스 싹 다 먹어 해시태그 들어와 덤벼. 강렬함으로 무장한 분들 원어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네, 지난 타이틀곡 월하미는 한국적 미가 넘쳤는데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이네요. 한번 시곡 소개해 주시죠. 네, 타이틀곡 덤벼는요 박치가 넘치는 전기에 아주 매혹적인 비트를 부는 원어스의 패기가 가득 담긴 곡입니다. 네, 역시 제목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왠지 덤비 안무를 배우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포인트 레슨 가능할까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럼 먼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세다! 라는 자신감으로 표정부터 압도를 해주시고요. 팔을 올린 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로. 네, 그럼 먼저 저희 원어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음악 주세요! 멋있어요.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혹시 다 같이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일단 네, 팔 먼저 올리고, 네, 음악 큐. 와, 어렵네요. 와, MC분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투문도 잠시 후 덤벼 무대 보면서 꼭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역시 엄청 다정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강렬함 뒤에 숨겨둔 반전 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 소문이 쇼챔까지. 네.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려야겠죠. 반전 참 잘하는 막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님들 넉다운 시킬 필살기. 짜잔. 귀여워. 달달해요. 달님들 오늘도 알죠? 파괴적이지만 우아하게. 네, 한도 없는 원어스의 또 다른 매력은 덤벼 무대로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이쪽으로 런업 해보겠습니다. 엔딩은 원샷이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 AB6IX의 엔딩 요정 선발전과 K-POP 팬을 새로운 길로 안내할 슈챔피언의 스테이지로 지금 바로 덤벼. 말티즈 치와와 씨, 이건 또 뭐 하는 겁니까? 저희도 MC상 원샷 걸고 파이 씨름 한판 해보려고요. 유강민 덤벼. 참나, 제가 질 것 같아요? 제가 형은 이깁니다. 따나 형 또 덤벼. 잠깐만 덤벼. 잠깐만
지금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냥 하면 긴장감이 살짝 부족하니까 네. 우리도 AB6IX처럼 세비얼 찬스 가보는 거 어때요? 콜! 콜? 자 그럼 이렇게요 두 분 눈을 감고 있으면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세비어가 되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잡고 일단 잡고 그, 저 세비어 아 일단 잡고 준비하고 같은 멤버 잡고 나 같은 알았어, 멤버잖아요 잡고 아, 저 멤버 잡고 눈 감으세요 네. 자 눈 감으세요 자 할게요 준비 시 눈 감으세요 준비 시작 아! 역시 빈이 형은 제 세이비어네요 형 최고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시작하면 한다고 말을 해줬어야죠 했어요 아니 뭐 진 사람이 뭐 말이 왜 이렇게 많은 제가 했잖아요 시작한다고 네 이렇게 MC석 원샷은 미니랑 제가 차지하는 걸로 자 그러면 미니부터 원샷 고 네 1년 4개월 만에 돌아온 싱어송라이더 정세훈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하세요 힐링코스 곧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크섹시미 장착한 AB6IX의 세비어 컴백 무대 보면서 엔딩 요정을 마치는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한층 강렬해진 무대 천재들 원어스부터 만나볼게요. 안녕. 아, 둘이 아니, 진짜로 다시 해봐 근데. 제가 이기죠. 아, 근데 이기지. 나 사실 너한테 줄라 했는데 반대로 갔다 이게. 자, 하나 둘 셋. 오. 이야 엔딩 요정의 스페셜한 원샷까지. 어이구 섹시한데 달달하고 멋있다 AB6IX 아 사나씨 왜 용희씨 거 탐내세요 사나씨는 본인 걸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아닌 척하면서 시동 거는 거예요 뭐 오. 달달한 거 좀 보여주려나? 어? 아 오늘도 들키고 말았네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써 설레게 하지 마세요 아니 벌써 설레게 하지 말라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곧 아스트로 쇼챙 컴백 무대로 달달함을 쏟아낼 거잖아요 네 제가 잘 아는데 사나씨 긴장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니까 뭔가 더 보여주고 싶나 봐요 아 그니까 이 짱 로아한테 뭐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아,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럼 보여주면 되죠 자 땅콩미니 선보이는 캔디 슈거팝 미리 보기 어때요? 그럼 미니도 같이? 당연하죠 이럴 때 깨야지 언제 낍니까? 자, 음악 주세요. 미니 아, 뿌듯하다 뿌듯해 잘하는데. 이 마음 무대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져가세요 네. 그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 아스트로의 슈챙 컴백을 만나기 전에 솔로 핫 데뷔로 팬들의 마음을 울릴 아리아를 들어볼까요? 예린 어서오세요 5월 마지막 주 땅콩민과 함께한 쇼의 야간 데이트는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슈챔피언을 확인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 아스트로 축하합니다 소감 부탁드려요 네,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얼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일단 쇼챔 MC인데 이렇게 네. 또 상까지 받게 되니까 네, 두 배로 기쁘네요 맞아요 또 앞에 우리 로아도 있고 네 일단 우리 판타지오 식구분들 그리고 아스트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로아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복무 중인 우리 MJ 형 네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잘 마치고 오십시오 잘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POP 팬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언제든지 아이돌 챔프의 슈챔피언 투표로 힘찬 응원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멋진 무대와 음악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땅콩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d the K-POP 쇼의 저녁엔 언제나 땅콩민과 슈챔피언 하세요 빠빠 바이바이 바이바이 축하해요